자, 그럼 한개더 갑니다. 그럼 맞게 갈게요, 여러분들. 이번엔 테란전이에요. 빡세네, 여러분들. 농담 아니라. 와, 맛이. 자, 여러분들, 맞게 여러분들. 네오 아비타 토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겜 네오 아비타토스 한번 가볼게요. 자. 아직 20대라고? 아 그래요? 아. 자, 좀 다 빨리 왔네요. 정찰이 빨리 왔어 상대한테. 자, 요런 상황일 때가 상당히 궁금할 수 있죠, 그죠? 네오 아비타토스 쓰는 입장에서. 정찰이 빨리 왔기 때문에. 이럴 때가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최악의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자, 대응 들어갑니다. 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서 말 한마리 찍어주고요. 풀붙잡 머리 붙여주고. 자, 포켓몬 바로 짓습니다. 자, 나 쪽에서 가서 하면 되죠. 그거는 상관없고요. 그죠? 자, 뒤에서 바로 달려줍니다. 정찰이 좀 빨리 왔기 때문에 한쪽으로 달릴게요. 이번에는 다 봤고요. 그러면서 코어 들어갑니다. 자, 그룹 생산 조금 더 같이 생각하고 그냥 바로 갑니다. 자, 가서 넣어주고요. 자, 입구 쪽 살짝 심시티. 자, 가로에서 왔나보네요 지금 보니까. 자, 가속 빠개졌고요. 베스핀 가로 통나 살짝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라쿠든 들어가주고요. 드라곤 바로 하나. 자, 그러면서 게이트 하나 들어갑니다. 자, 본쪽에도 포트견 하나, 아, 파이런 하나. 가스통 바로 넣어주고요. 자, 상대방 마주친 것 같은데, 방금. 자, 파이런 하나 더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상대 탱쪽이네요. 그죠? 포트견 하나 박아주고요. 상대 탱쪽이 확인. 바로 뒤로 찍어줍니다. 바로 템플러 가볍게 올려주고요. 자, 이럴 땐 여러분들 어떻게? 시청자분들 바로 찌를 찍어주는 거예요. 찌를 생산해주고 프로브는 중지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럴 때는 중지예요. 시탱크 이렇게 쌈맞춤을 하고 있네. 상대 플레이가 찌를 찍어줍니다. 상대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쌈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오바이트 아비타토스를 쓰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가장 골때리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요게 이제 이게 일반적인 테란의 맞춤 플레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맞죠 여러분들? 요게 제일 까다로운 상황이고 보통 테란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선택의 수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거는 맞고 그러니까 요런 상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극복을 하면은 이 빌드가 정말 강해졌다는 걸 이제 강하다는 걸 좋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다른 거 볼 것도 없는 거야. 이거 막으면 그냥 맞죠 여러분들? 요게 지금 속된 말로 이게 지금 맞춤 지금 개맞춤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대로 지금 개맞춤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시면, 완전히 털에까지 박았다는 거죠? 지금, 털에까지 박았잖아. 지금 완전히 개맞춤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여러분들, 지금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지금 맞춤을 하고 있는 건데, 그죠? 자, 바로 밑에 찍고 있고요. 지금 털에 뚜창하게 찍고 있는데, 지금 완전 슈퍼 그냥 개맞춤이거든? 이거는? 아예?
이보다 더 맞춤일 순 없어요. 지금 이 친구의 플레이가 맞죠 여러분들? 털에까지 이 타이밍에 그죠? 달려줍니다. 밖으로 잠시 되지. 자, 질러서 날려줄게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거죠? 혹시 여러분들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만, 예,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요거, 요 다크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지금 개맞춤 하긴 했거든 상대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혹시 요거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그니까 이게 지금 최악의 상황 맞거든? 이 친구가 이 상은 맞추면 더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맥시멈으로 맞추면 한 거거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이게 지금 맥시멈 맞춤을 한 거야, 나한테. 맥시멈으로. 이 상 더 맞춤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최고 맥시멈인데. 예? 어떡하죠? 자, 바로 뒤로 계속 찍어줄게요. 그럼 싸게 또 올라갑니다. 예? 자, 가슴 올라갈게요. 뭐죠? 예? 지금 이 상은 더 맞춤을 하라고 해도 못 하거든요? 이게? 그냥 맥시멈으로 지금 맞춤을 한 건데. 예? 이거 맞나요? 혹시? 시청자분들? 질러 계속 갑니다. 그죠? 뭐죠? 이거는? 야? 예? 가슴 넣어주고요. 뭐죠? 시청자분들 이거 자, 뒤로서 계속 찍어줄게요. 이거 뭡니까? 이거 원팩토리로 뭐 이거 대응됩니까? 투팩토리네 그래도 다행히. 예? 이거 때릴게요 그냥 1.4로. 이거 뭐죠? 시청자분들? 예? 그럼 사비터토리 들어가고요. 예? 아니 이거 뭐냐고요 시청자분들. 자, 지루성 계속 찍어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뭐죠 시청자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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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뭡니까? 자, 그러면서 돈 남으니까 넥스 주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 돈 남으니까.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 지금 맥시멈으로 이거보다 더 맞춤을 할 수 없어. 이게 지금 최대로 지금 맥시멈 찍은 거거든. 그 다음에 4다크 찍을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죠? 여러분들 이러면 4비터 찍힙니다. 여러분들 맞나요 이거? 시청자분들 이거 맞아요? 6승 0패 무패 테란 상대로 네오 아비터단 최악의 상황 데뷔 에너지. 이거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네오 아비타 테란 쓰는데, 네오 아비타 토스 쓰는데 상대가 만약에 졸라 빠르게 탱크 쪽이 오면 어떡하냐고, 그게 가장 기분이 많았는데 방금 이런 사이즈예요. 지금 상대가 근데 너무 심하게 맞춤했거든 방금은. 농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이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막히는 순간 어떻다? 막히는 순간 그냥 게임 쉐더고야 그냥 바로. 거기서 끝나 그냥 거기서. 오케이? 맞아 아니야? 에너 그 APM 390 조금 단단히 질어버립니다 그죠? 6승 0패였던 친구였잖아 그죠? 이 친구 오랜만이네. 아니 그래 하는데 그래 이게 맞춤이 그래 너무 심하더라 그러네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구나. 아니 그래 졸라 빡세더라 여러분들. 이 영상은 유튜브 영상에 제가 무조건 올릴게요. 왜냐면 지금 요 테란이 지금 플레이한 거는 네오 아비터 토스 있잖아 제빌드. 이거는 100% 맞춤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200% 맞춤한 거거든요. 200% 맞춤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테란이 할 수 있는 이게 최적의 플레이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게 한 건데 보시기 바랍니다. 첫 서치가 됐죠? 첫 서치가 됐고
핵소리도 지금 빠르게 올라갔죠. 자, 동일하게 빌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12넥, 14게이트, 16포지 가스러시까지 매겼죠. 이제 네오 아비토 토스가 빠르게 또 이제 투가스도 가는 빌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본진의 가스러시 내가 볼 때 매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죠? 아마 당기 가스 지으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가스러시를 이제 매겨버리면은 탱크, CG탱크 압박. 이게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겠죠. 테크가 조금 느려질 테니까 프로토스가 가스량이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포지 완성되자마자 바로 포토캐논. 마린 한기. 아마나 쪽에 바로 자 프로브 찍으면서 아마나 쪽에 가스 지었죠. 그리고 완성되자마자 바로 머신샵이죠. 그리고 마린 최적화로 지금 머신샵 단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코어, 그죠? 코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린 추가 생산 가스 파면서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시즈 탱크가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 좀 빠르게 찍혀요. 보시면은 찍혔죠. 그러니까 지금 원서치가 됐을 때 상대가 이제 팩 더블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요렇게 마린과 탱크 시즈 모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자빠지는 게 사실 무서워서 이런 걸 안 하는 거란 말이야. 일일이 안 하는 거거든 솔직히. 근데 제가 네오 아비터를 개발을 하게 된 이유는 요로시까지 만약에 막는다면은 지금 테란 입장에서 최고 맞춤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마린 탱크 시즈 모드 요 자빠지는 요거까지 만약에 막는다면 이거는 정말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일단 투과수는 올리고요. 바로 아동부 돌립니다. 그리고 투게이트 바로 맞춰줘요. 그죠? 투게이트 바로 맞춰줘. 그리고 상대 지금 엠벨까지 바로 짓네요.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 바로 엠벨까지 짓네. 이거 골 때린다 여러분들. 저 농담 아니라 맞죠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 지금 이미 엠벨을 짓고 있네요. 지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빠르게 지은 건데 솔직하게 지금 타이밍은 진짜 좀 황당하긴 한데 지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지은 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원래는 요거 찍고 나서 요 탱크 한 마리 더 찍고 나서 찍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지 타이밍이 맞아요.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지금 빠르게 찍은 거예요. 맞죠?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찍은 거야. 이렇게까지는 빠르게 안 지어도 돼요. 자 지루 한 마리 정찰했죠? 상대 탱크 쪼이는 거 확인했죠? 자 시즈 모드 보시면은 자 원드라고만 살짝 뽑은 상태 그 다음에 템플러 가이브 올리고 바로 찍습니다. 그죠? 지루스로 정찰했잖아 쪼이기라는 거.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프로브 중지해야 돼요. 본진과 안마당 프로브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안마당 쪽에 조금 띄워서 포토캐논 두 번째 캐논 짓고요. 그 다음에 프로브 찍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게이트를 4개까지 일단 늘려줘야 됩니다. 바로 한번 찍어요. 템플러 가이브도 먼저 올리고 바로 비해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고 원드라그로는 잠시만 시간 끌고 지금 바로 자빠지죠. 보시면 여기 시 탱크로 상대 펌퍼까지 자 완전히 지금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터렛 바로 지었죠. 지금 여러분 상대 그죠 여러분들 탱크 포격하고 터렛 지금 바로 지었어요. 보통 원래 같으면은 뭐로 펑커부터 짓고 터렛 맞는데 지금 펑커가 깨졌잖아요 그죠? SCB가 터져가지고 지금 터렛을 짓는 것 같아요. 다크를 의식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충분히 이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자 탱크 그러니까 지금 요런 상태에서 포토캐는 조금 더 짓고 다크가 엄청나게 빠르게 좀 찍혔죠 그죠? 게이트는 내일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프로브 중지예요. 시간을 조금 끄는 거예요 그죠? 탱크는 더 포진해서 전진을 하고 있고 그죠? 시간을 살짝 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요런 류의 마린 탱크, 시즈 탱크 쪼이기, 벙커 쪼이기 이거 때문에 사실 이 빌드를 못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 보통 못 하는 거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막기가 못 막거든. 솔직히 막기 힘들어요. 못 막는 게 정상인데.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막느냐? 단순히 병력으로 막는 게 아니라 발업된 질럿으로 얘를 갖다가 점사를 매기면서 다크가 가버리면 질럿이 만약에 설사 다 죽더라도 다크가 얘네들을 걷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게임 섀도우바라는 거예요. 질럿 만약에 다 죽더라도 말이야. 상대에게다 몰래몰트도 짓네요. 그죠? 소름 돋죠? 그죠? 소름 돋는 플레이. 자 투다크는 일단 나왔습니다. 기다려야겠죠. 발업은 이미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발업은 거의 다 되고 있어요. 타이밍이 지금 이런 타이밍입니다. 자 질럿 뽑고 있고요. 그죠? 자 질럿은 생산이 되게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자 스탑 지금
2벙커도 완성돼 있고 시즈모드 포격 빵빵 돼 있고 이런 상태잖아 지금 그죠? 이런 상태일 때 질럿과 드라곤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병력은 찍고 있고 4게이트에서 그죠? 이런 상태에서 쭉 달라드는 거예요. 터렛 깨고 질럿은 러시 갔습니다. 영러시로 그죠? 그리고 요 다크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맞춤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진짜로 완전히 맞춤한 건데 이런 메커니즘으로 막는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오케이? 요런 쪼이기를 골 때리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아마 돌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본진 쪽에다 스타게이트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싹소리이죠. 지금 보시는 바처럼 팩토리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질럿 다크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팩토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초로 막는다 치더라도 부담스러워요. 이게 4게이트에서 나오는 병력이잖아 여러분들. 이게 추가 들어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원 팩토리에서 나오는 병력으로는 막기가 까다로워요. 진짜 까다로운 게 아니라 진짜 막다가 그냥 피똥 쌉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맞죠 여러분들? 그냥 피똥 싸는 거야. 그냥 피똥 싸요. 원 팩토리를 어떻게 막을 거야. 마인 뭐 아무리 막는다 치더라도 말이야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서 스타게이트 올라가고요. 프로브는 찍으면서 맞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지적기 마냥 여기에 스타팅 멀티를 갖다 이렇게 먹긴 먹었는데 이거는 뭐 사실 뭐 특별하게 크게는 의미 없고요 그죠? 크게 의미는 없고 사이즈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스타게이트 올라가고 있고 프로브는 계속 튀기고 있어요. 4게이트에서 질럿은 계속 뽑고 있고요. 드라곤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드라곤 뭐 돈만 비싸지 병력만 늦게 나오지 뛰방하기만 하지 이럴 땐 여러분들 그냥 질럿 다크가 더 세다 이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소수 유닛 때 소수 유닛은 질럿이 그냥 깡패야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수 대 다수일 때 질럿이 이제 펄처랑 마인에 높기 때문에 별론 거지 소수 대 소수 유닛 싸움에서는 질럿이 더 셉니다 참고로 드라곤보다 맞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테란에 맞기가 버거운 거예요 질럿이 계속 가니까 질럿을 이렇게 계속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자원 있잖아. 드라군을 갖다가 이제 뽑아보면 자원이 더 많이 들잖아. 남는 자원이 계속 프로브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프로브가 계속 여유 자원으로 계속 프로브가 찍히면서 멀티가 꽂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남는 자원은 어떻게? 아비터가 찍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로시 계속 가면서 넥사나 지었잖아. 파일런 찍고 포토캐나 찍고 이런 데다가 넥사나 더 지어도 돼요. 오케이? 사내까지 지어도 돼. 그리고 나서 8게이트 늘리고. 오케이? 그러다. 자, 이게 여러분들 네오 아비더토스 상대 탱크 마린 쪼이게 했을 때 대응입니다. 오케이? 약간의 디테일 차이는 있겠지만 요런 느낌으로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맞죠 여러분들? 약간의 디테일 차이, 약간의 컨트롤 차이는 있겠지만 요런 메커니즘으로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거야. 빌드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이러시를 막으려고. 이러시는 그냥 단순히 뭐 질럿 단순히 발업 질럿 또는 뭐 단순히 뭐 드라군 뽕 뽑기 이걸로는 안 되더라고. 못 막아요 이거. 그냥 단순히 발업 질럿 또는 단순히 뭐 질럿 드라군 뭐 단순히 뭐 드라군 뭐 최대치로 뽑아가지고 뭐 컨트롤로 뭐 1.4로 따는 거 안 돼요. 못 밀어. 뻥커 두 개 막히고 탱크 뒤에 세 개 막히잖아. 발업 질럿 그냥 드라군으로는 안 됩니다. 게이트가 다섯 개든 여섯 개든.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을 만든 거예요. 다크 발질 시간 조금만 끌고 발업질이 우르르 뛰어나가면 시탱크가 여러분들 드라군과 다르거든. 드라군은 탱크에 1.4를 맞아버리면은 드르르 가다가 그냥 다 녹아버려요. 벙커랑 탱크에 녹아버려. 드라군 같은 경우는. 근데 발업질에서는 조금 느낌 조금 다르거든. 발업질에서 무빙 쭉 당겨가지고 터렛에가 붙어가지고 때려버리면은 질럿도 터렛을 때리는데 대유지가 들어가지만 탱크도 질럿을 때리면서 포격이 되면서 터렛이 날아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순간 게임 쉐도우야. 다크가 썩어덩 썩어덩 썩어덩. 오케이?